전 장애인 학교에서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반 중에 그 중에 1급 뇌병변 1급 장애아를 처음 대했을 때 처음에 너무 가여운 마음과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다 모든 걸 다 해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자기 손으로 과자라도 집어먹는 수준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하는 그 와중에 그 학생은 너무 힘들고 귀찮고 하면 안 하려고 하고 하려는 의지도 없고 이제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의지가 아예 인지도 있고 똑똑하고 대화도 통하는데 하려는 의지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학생을 그냥 다 뜻을 받아주고 제가 모든 걸 다 도와줘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갈등이 있더라도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란스러움을 가지면서 제가 또 얘가 이 상태로 계속 산다면 얘네 가족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차라리 얘는 빨리 하늘나라를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제 자신이 좀 내 안에 악마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좀 제가 제 자신도 실망스러우면서 제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제가 좀 죄의식도 느껴지면서 지금도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 그 장애인 중에 두 손이 없어가지고 발로 글을 배워가 글을 쓰면서 국제회의까지 하는 그런 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요새 보셨죠? 네. 또 언젠가 그 힐링 캠프에 나왔었던 분 두 팔, 두 발이 다 없는 분도 아주 대중을 행복하게 하는 강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럼 그렇게 되려면 그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아이고 이렇게 인상 쓰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런 자식을 낳았나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자식이 안 됩니다. 그때 그 엄마는 아마 틀림없이 이랬을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주의 사랑을 실천할 복을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건강한 정신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 자식은 비록 육체는 장애지만 정신이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수많은 육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죽겠다 살겠다 하는데 그 사람은 두 팔 두 다리가 없는데도 한 번 누웠다가 일어나는데도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그런 상태도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러잖아요. 남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살지 않습니까? 비록 몸은 불편해가 도움은 받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이익을 주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신이나 정신적인 장애를 보고 내쳐서는 안 된다. 또 반대로 무조건 불쌍하게 생각해서만 안 된다. 불쌍하게 생각해가 뭐든지 다 잊어버리면 그 아이는 영원히 장애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릴 때 나이 들면 안 돼요. 어릴 때는 그에 맞게 장애면 장애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내가 귀찮아가지고 아이가 아이에게 변화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데 아주 조기에 이걸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너무 클 때까지 이게 습관이 들어가 다 해줘버리는데 나중에 갑자기 바꾸려면 어때요? 여기 지금 바꾸기 다 어렵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초등학교 정도는 벌써 늦었지만은 그러나 더 큰 거에 비해서는 바꾸기가 아직은 가능성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아이가 싫어하는 것도 인정을 해줘야 돼. 왜? 자기는 이미 그렇게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럼 습관을 바꾸려면 힘드니까 아이가 힘드는 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되 그러나 그 아이를 위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하면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하는 건 약간 무리다 생각하면 어때요? 그냥 돌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두 개 귀찮으니까 해줘버린다 그 다음에 또 불쌍하니까 또 하게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불쌍한 생각도 내지 말고
왜 불쌍해요? 자기는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토끼를 보고 불쌍하게 하고 개를 보고 불쌍하게 여겨요? 그냥 귀엽다 그러지. 그런데 왜 우리는 정형, 기본형이 아니라고 왜 그걸 불쌍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도 그 사람이 장애라도 인지 능력이 어때요? 토끼보다 나아야 안 나아요? 낫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 아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기회를 주는 게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기회를 제공하는데 내가 어려우면 스스로 선생으로서 감수를 해야 돼. 왜? 나는 월급 받잖아. 자기가 최소한도 뭐는 해야 된다? 밥값은 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을 자기는 훈련시킬 만한 그런 영향은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무슨 성인처럼 착각해도 안 되고 그러면 자괴심 들고 자기는 그냥 직업인이지 무슨 성인이 아니잖아.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는 일단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월급값만큼은 거기에 기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월급값을 안 했는 사람은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사람이고 자기가 무슨 성인도 아닌 게 성인인 척하고 무슨 내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자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쪽도 가지 말고 이쪽도 가지 말고 자기는 장애인 선생으로서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의 직업인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무슨 값은 해야 된다? 월급값은 해야 된다. 또 자기는 그런 자기의 역할을 해주고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뭐 불쌍하게 여기고 그런 것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의사가 환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좋아요? 환자를 잘 치료해 주는 게 좋아요? 잘 치료해 주는 게 좋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과 그 장애인이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것. 도움이 두 가지예요. 당장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과 그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자립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두 가지 역할을 생각하고 거기에 충실하는 게 좋다. 이런.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